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탁 트인 풍경이 시원시원하죠? 여기는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라는 곳이고요. 어상천면 소재지로부터는 주행 10여 분 거리이고 단양군청 소재지로부터는 주행 30여 분 거리 정도 되네요. 요 도로를 따라 300여 미터를 진행하면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거기서 200여 미터를 더 진행하면 어상천과 단양으로 연결되는 2차선 어상천로가 있습니다. 요 앞에 펜스가 쳐진 토지가 오늘이 소개 토지이고요. 요 토지 총면적은 2,992평으로 3,000평에서 8평 빠지는 면적인데 요 부분이 전원주택 한 채를 짓거나 예쁜 농막 설치하기에 딱 좋은 자리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면적은 약 120평 정도 되네요. 120여 평의 집터 아래에는 약 450평 정도의 약한 경사지형이 있고 뽕나무가 심겨져 있고요. 경사지 아래 평지가 펼쳐지는데 2,400여 평의 면적으로 보시기에 비닐이 씌워진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토지는 남쪽 지점인 이 위치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여 미터를 뻗어나간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은 임야이고 컨테이너가 놓여진 곳은 집터에 포함이 되겠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토지 집터는 세멘트 포장 마을도로에 접한 거고요. 그 세멘트 포장 마을도로가 저 아래 평지 밭까지 이어져 있네요. 이 토지의 전체 면적이 3,000평에서 8평 빠지는 2,992평이라고 말씀드렸죠. 토지의 용도지역은 전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 넓은 비닐 밭고랑에 대체 뭐가 심겨져 있을까?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수박이 심겨져 있고요. 꿀수박이 생산된다고 하네요. TV 자연인 보면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임산물을 채취하였습니다 라고 나오던데 저는 그냥 까먹었네요. 뭐라 하시면 중개수수료에서 까면 되죠 뭐. 그죠? 저는 이 토지를 이 위치에 농막이나 전원주택 한 채 지어 귀촌하고 저 아래 평지밭에 귀농하실 분께 추천드리는 중이고요. 이 2,992평 귀촌 귀농지의 평당 가격은 9만원으로 매매가격은 2억 7천만원인데요. 관심 있는 분께서 연락주시면 가지끈 조율해 볼 거고요. 현재는 어디에서든 요 위치까지 도달하려면 교통망이 거슥한데요. 향후 요 위치에서 주행 10여 분 거리 이내에 인터체인지가 신설될 예정 아니고 확정이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오디를 따먹었더니 그것도 배부르네요. 이제 도로를 따라 평지밭까지 내려가며 촬영을 해볼 거고요. 단양 쪽에 귀촌 귀농을 계획 중인 분이시라면 끝까지 보시고 이거다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시죠? 저는 가지끈입니다.
한적한 시골 전원주택 짓고 귀촌 귀농하기에 적합한 토지입니다.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마을에서 외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약경사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에 현재 수확밭으로 사용 중이며 2,992평의 면적입니다. 주행기준 어상천면 소재지 10여분, 단양군청 소재지 30여분 거리로 생활권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으나 맑은 공기에 아주 조용하네요. 평단가 9만원으로 희망 매매가격은 2억 7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